오늘 말씀은 시편 4편 전장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신을 할때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한 것이 기록된 시편 4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는 지금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를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의가 되신다는 거에 반대는 불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와 불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공의의 의 앞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그 의를 힘입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의와 불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의로움을 자기가 입은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알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23절에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또 하나님을 부를 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를 갖지 않았다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의를 갖지 못했다면 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아 죽을 자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살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죠. 그런데 그 아담은 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나온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은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도 나오고 마지막 아담도 나왔는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하였던 죄인이 불의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었지. 내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가 되었지. 내가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셨을 때 우리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의고 내가 그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진 자.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내가 부를 때에 그분이 정말 내가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응답하신다라는 언제라도 내가 부를 때 응답을 하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가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시고 악을 3,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모세 돌판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금송아지를 섬겨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것을 깨트려버렸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대속하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곳에다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니 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이 심령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하심, 그 대속하신 그것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돌판은 깨트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시고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듣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한 것처럼 그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다윗이 주께서 곤란 중에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 내가 범죄를 하였어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어떤 죄를 졌을 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다윗이 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와 같은 궁유를 베푸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2절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한 이 인생들은 누구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한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할 때 여기서 영광은 다윗이 왕이 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헛된 일을 꾸민 거예요. 다윗왕 시대 때 행했던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행한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와 같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만약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가 충만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 9장에 가면 자기가 그 지혜를 아직도 자기에게 지혜가 있고 아직도 자기에게 부귀가 있을 때 그가 쓴 말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9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똑같으냐?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는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인생의 마음에 먹은 것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무슨 마음? 미친 마음. 똑바른 마음이 아니라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인생이 품는 마음은 전부 미친 마음이고 악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품는 것도 악할 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한 말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거짓을 구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세상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죄를 여호와 앞에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악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미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악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인생들은 자기의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바꿔놓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과 세상에서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폐하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에겐 의도 없어요. 사람은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 주 바깥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내가 막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바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려으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경건한 자가 되어지느냐? 바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면 내가 뭐 배움을 많이 가져서,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었고 그 안에서 그 경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인 거예요. 내가 경건한 자가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선택되어졌죠.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흉배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이 흉배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근데 거기에 열두 보석이 있어요. 각 보석 하나하나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가슴에 새겨진 열두 보석, 열두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그가 나아가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의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의가 돼서 들어가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거죠. 그 열두 지파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경건한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한 영이 유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영만 지으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만 지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한 영혼 아담 하나만 지은 거예요. 그 아담 하나만 지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와서 아담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우리로 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은 예수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하나.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거고
그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여호와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제사를 끊임없이 지내고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나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가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와 같이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한 진정으로 받고자 원하는 제사와 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에요. 지정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나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 죄를 졌어도 십자가에 나가서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그 의를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경건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경건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으시겠죠, 이제? 내가 경건한 자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경건한 자인 그 상태에 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나도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지명해놔서 14만 4천인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으로 살면 나는 바로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알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나는 그에게 부름받은 택함받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죠.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고 가슴을 찢고 뭐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을 받으시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제사 외에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지면 육의 어떤 모습을 가졌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말하시려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4절 말씀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이 그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용해라 그 말이죠. 이사야서 41장 1절에도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섬들은 바로 인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높아진 자들, 그런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섬들아, 민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얻고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할 걸 말하면서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놓임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졌다면 영생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해야 돼요.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경건한 자손으로 삼으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조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자라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거짓하는 말을 생각도 말고 그냥 주 앞에 잠잠하라. 주님 앞에 잠잠하는 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시고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열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의를 힘입은 자라면 우리는 항상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의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무슨 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가를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그랬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그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의가 그 영이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선을 볼 자 누구뇨 라고 말하는데 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을 보이신다는 건 구원을 베푸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선을 베풀 자이냐 아니면 누가 선을 베풀 자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왔기 때문에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절 고백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땅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모든 사람은 원해. 왜냐하면 육체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육신의 풍요로움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기쁘다고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신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평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복보다 풍요보다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왜? 그 구원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뢸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으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지라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처럼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진 자라면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호와 안에. 여호와는 예수 안에.
또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호와가 내 안에 내가 여호와 안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호와 안에 여호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 오직 나는 평안히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안히 사는 자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돼서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힘입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우리 주 예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은 그냥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덧립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얽매이는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얽매인 것이 있다면 다 내어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얽매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병들은 자가 아플 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경건함을 입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영광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당연히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4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너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구하니까 이제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 거로 만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예배잖아요. 예배가 어떤 게 예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예배예요? 아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찬양하고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말을 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압살롬보다 자기가 지금 훨씬 더 못한 상황이거든요. 육체로는. 그런데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는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가 죄를 져서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는 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기도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와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시고 뭐든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이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평안히 눕고 주무시는 자이십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생각이 많아서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생각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다 맡겨보세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 온전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자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은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 원함임을 오늘도 깨달으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주여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힘입는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 구하게 하옵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편히 눕고 자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그 모든 것도 오직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하옵시고 또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늘 주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있음도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